자, 그러면 이제 선택확통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확통이 굉장히 쉽다 어렵다 그걸 떠나서 아무래도 그 확통의 그 1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30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역시나 중복조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또는 뭐 연속 확률 분포 이런 쪽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확통러들 제발 공통과목 공부하는 건 당연하지만 확통도 공부 좀 하세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 다 필요 없어. 30분. 딱 30분만 투자합시다. 알겠죠?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으셨을 거예요. 자, 하면 한번 확통도 해설을 다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확통 23번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 숫자 1, 2, 2, 3, 3이야. 1, 2, 2, 3, 3을 1열로 나열할 때 순열입니다. 근데 같은 것들이 보이니까 같은 것을 나열하는 순열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섯 개 나열하는데 5팩토리얼인데 자 같은 거 2가 두 개가 있고 같은 거 3이 두 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아 요런 거는 우리가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 5 곱하기에 얘를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4 컨비네이션 2잖아 그래서 5 곱하기 6 해서 30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다. 정답은 30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24번은 독립사건이래. 독립사건 끝났습니다. 그 다음 P, A교집합 B가 누가 되는 거지? PA 곱하기 P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바로 독립사건이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PA가 3분의 2 이렇게 주어지시고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가 6분의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찾는 PB의 값은 얘랑 얘랑 곱해서 6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4분의 1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건 PA 합집합 B인데 PA 합집합 B는 PA 3분의 2 더하기 PB 4분의 1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 12분의 여기 8 더하기 3 마이너스 2 가시면 돼 그래서 12분의 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3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4분의 3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5번 갑니다. 자, 25번은 자, 어떻게 돼 있냐? 이거 진짜 조심했어야 돼. 1부터 11까지 수 중에서 임의도 하나, 임의도 지금 임의로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한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11 컨비네이션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55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죠? 이걸 확률을 구하는 건데 뭐야?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래. 그럼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니까 자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니까 7, 9, 11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이거 둘 다 되는 거 이거 계산하는 걸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여사건으로 풀 건지가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사건으로 풀 때 대부분은 7 이상의 홀수? 6 미만의 짝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결국 이거의 여사건은 누구냐면 바로 1, 2, 3, 4, 5, 6, 7 빼고 8, 9, 10 이거거든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두 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적어도 하나가 이거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두 개 뽑고 이렇게 더하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결국 이거의 여사건이 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은 어떻게 구하냐?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여덟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야. 그래서 28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틀릴 뻔했어 이거. 전체 1에서 55분의 28을 빼시면 그게 우리가 찾는 55분의 27. 이게 답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에서는 적어도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무조건 반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좀 계신데 그럼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원에서도 니네 그거 조심해. 앞으로 이런 거 우리가 출제할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걸 틀렸다면 이번 걸 계기로 아 이제 이렇게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통계적 추정이었네. 자, 지금 어떤 정규분포 m하고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6인 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대. 크기가 9래. 그때 나는 이것의 정규분포를 n바라고 한다면 평균은 변함이 없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그지? 3분의 6이니까 표준편차가 2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률 변수가 x바 이렇게 표현되고, 자, 두 번째는 정규분포가 주어졌어. 평균이 6이고 표준편차가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본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대. 그것도 역시 n바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n바라는 건 없어. 선생님이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 평균은 6이고 루트 4분의 2니까 표준편차는 1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변수는 xy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x바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바가 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1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z값이 일치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다 합쳐서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z값을 구합시다. 자, z값은 얘는 표준편차 2분의 12 마이너스 평균 m이고 그 값은 얘는 표준편차 1분의 8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얘가 2가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 여기가 4가 돼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평균 m의 값은 8이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답은 8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 오랜만에 이산 확률 분포 표가 나왔습니다. 자, X, large X가 갖고 있는 X값이 0부터 4까지 정수래. 근데 PX equal K 이 값은 PX equal K plus 2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K는 0,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갑시다. 자, 먼저 0부터 집어넣으면 PX가 제로는 px가 2가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px2는 px4랑 똑같은 거. 아니, 세 개 확률이 똑같구나. 모르니까 a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px1은 px3이랑 똑같아. 그래서 0, 1, 2, 3, 4 정확하게 다섯 개가 딱 세팅이 됐어. 그럼 실제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 조금만 올릴까요, 에어컨? 자, 요렇게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얘가 확률 변수 X고 얘가 X가 X일 때 확률이야. 됐죠? 자, 변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개는 1이네.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0, 2, 4는 A고 1, 3은 B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확률 싹 다 더한 게 1이잖아. 그죠? 그래서 3a 더하기 2b의 값이 1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expectation x 제곱이 뭐냐면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한 것의 합이 거기 나와 있는 얼마야? 6분의 35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니까 제곱에서 곱하면 얘부터 하자. 제곱에서 곱하면 4a이고 제곱에서 곱하면 16a니까 20a가 되시고, 제곱에서 곱하면 b고 제곱에서 곱하면 9b니까 10b가 되는 거야. 그게 6분의 35 이렇게 가시면 돼. 그 양변 5로 나누자. 그러면 4a 더하기 2b의 값이 6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양변을 빼자. 양변 빼면 a 값은 깔끔하게 6분의 1이 나와. 그럼 얘가 6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도 2분의 1이어야 되지. b 값은 4분의 1이 딱 되시면 돼. 알았니? 자,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x가 0일 때 확률. 아, x가 0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b를 구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고 표를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분의 1 갖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 x가 0야? a네. 아, 미안. 쏘리. 다시. x가 a니까 6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응. x가 0였으니까 큰일 날 뻔했네. 지우기 전에 잘 봤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역대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작년서부터 28번이 가장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갑시다. 지금 X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4개만 있습니다. 자, 말 뜻 잘 해석해야 돼.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대.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가 전체 조건입니다. 자, 조건 봅시다. 조건은 A가 X의 여기에 원소고 B도 X의 원소일 때 A가 B의 약수이면, 아, 뭐 2가 4 이런 관계네. 1, 2, 1, 3.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A가 1이 될 때는 모두 다 성립한다는 얘기네. 그럴 때 FA, 아, F1은 FB의 약수이다.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1이 나왔을 때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 그럼 F1이 어떤 수의 F, 어떠한 B라는 수의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누가 돼야 돼? F1이 되셔야 돼. 그럴 때 F4가 짝수 1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좀 어려웠어,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표 그립시다. 당연히 나는 F1이 중요해. 그지? 당연히 나는 F1이 중요해. 그리고 1은 2의 약수이고, 그지? 1은 3의 약수인데, 스톱, 잠깐만. 2는 4의 약수도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F3을 안 적고 F4를 먼저 적었어. 이거 순서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이건 선생님의 마음이고. 됐죠? 가능한가요? 자, 그때 개수를 구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F1이 1이야. F1이 1이면 1은 2의 약수이면서 3의 약수이면서 4의 약수 다 되네. 그지? 그럴 때 이제 F2는, 자, F1이 1이야? 그럼 F2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되겠어? 1, 2, 3, 4 싹 다 됩니다. 그죠?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싹 다 됩니다. 그죠? 왜냐면 얘가 얘의 약수가 되니까. 그치?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럼 F2는 2가 4의 약수잖아.
그럼 F2가 F4의 약수여야 돼. 그러면 1이면, F2가 1이면 F4는 1, 2, 3, 4. 오케이. 이거 4개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2가 되면 누가 돼? 2하고 4만 돼. 그치? 2가 2의 약수는 맞잖아. 되니? 3이 오면 3밖에 안 돼. 4가 오면 4밖에 안 되고. 그치? 어? 이거는 이렇게 세팅하면 돼. 그 다음 얘가 1이면 F3이 올 수 있는 건 다 올 수 있어. 1, 2, 3, 4 다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자. 결국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4개가 되고 4개니까 4, 4, 16, 16가지가 될 테고 자 여기서는 두 가지고 네 가지니까 8가지가 될 테고 여기는 네 가지가 될 테고 여기도 네 가지가 될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F1이 1일 때는 일단 총 몇 개가 되냐? 얘 20이고 10이니까 32, 32가지가 일단 F1이 1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 2 가자. 자 이제 F1이 2야.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2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2하고 4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네. 그치? 얘가 2, 4면 F4는 2하고 4가 되고 얘는 4밖에 안 돼. 그쵸? 야 그 다음에 얘가 2야? 근데 1은 3의 약수잖아. 그럼 또 F1이 F3의 약수가 되니까 얘가 2니까 얘는 2하고 4밖에 안 돼, 지금 현재. 그죠? 1, 2, 3, 4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수가 몇 개야? 2개니까 4개가 될 테고, 여기는 1개니까 곱하기 2니까 2개야. 그래서 여기서 6개가 나와. 그쵸? 자, 그 다음에 다 됐네? 자, 요렇게 가셨고. 야, 이게 3이야. F2이 3이야. 그럼 1이 2의 약수니까 얘는 3밖에 안 되고, 얘도 3밖에 안 되고, 얘도 3밖에 안 돼. 한 개. 허이후. 뭐 끝? 혹시 여기 보이나요? 밑에? 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치우고. 자, 만약에 4다. 아, 요거 보이죠? 오케이. 자, F1이 4면 얘도 4고, 얘도 4고, 얘도 4.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그죠? 아, 전체는 몇 가지야? 40가지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40분의. 자, F4가 짝수야. F4가 짝수는 하나, 둘, 2 곱하기 4니까 8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다 가능해. 2 곱하기 4니까 8개.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해. 얘는 1 곱하기 4니까 4개. 그죠? 야, 얘는 F2가 4니까 다 가능해. 3 곱하기 2하니까 6개. 그 다음에 F4가 4인 거 요거 한 개도 싹 다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F4가 짝수인 경우는 11에다가 16을 더하니까 27. 이렇게 딱 하시면 되겠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 말뜻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이 문제는 틀렸을 거야. 그지?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이네? 29번 갑시다. 자, 수직선 위에 이것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 단지 이제 이거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했어. 숫자가 컸어. 지금 4 이하가 나왔대. 자, 4 이하가 나오면 플러스 1만큼 가는데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 이상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럼 5 이상은 3분의 1입니다. 6분의 2니까 주사위로 던져서. 자, 그때 16,200번 반복. 아이고.
그럼 나는 얘를 X번 나왔다라고 치면 얘는 몇 번 나왔겠어? 16200-X번 나왔겠네. 그치? 둘이 합쳐서 16200번이잖아. 아, 이게 복잡했던 거야. 그럼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뭐 해야 돼? 이항분포 최수 16200번을 돌렸을 때 X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야. 이것에 대한 확률 변수 X 가시면 돼. 자, 그러면 얘 정규분포 갑시다. 자, 평균은 얘랑 얘랑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얘는 355, 342, 5400에다가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돼. 그러니까 1800이 되겠죠? 자, 1800. 이게 평균이야.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1800이라 3분의 1 곱하면 돼. 그치? 3600이야. 3600이니까 이건 60의 제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됐나요?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지금 누굴 찾냐면 현재 위치를 찾는 거야. 자, 위치는 x번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고 16200-x가 마이너스 x만큼 왔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6200이야. 그래서 현재 위치는 2x-16200이라는 게 현재 위치야. 근데 문제에서 현재 위치가 5700 이하 1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게 5700 이하야.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확률 변수 X는 얘 넘어가서 16200을 더하니까 21900을 정확하게 2로 나눠야 돼. 그치? 1950이야. 19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표준화 Z는 표준편차 60분에 얘에서 1850을 빼니까 150을 빼면 돼.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는 326, 3515야. 그래서 얘는 Z가 2.5보다 작거나 같대. 자,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가냐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시면 요렇게 그려지시고 여기가 제로다. 그럼 2.5니까 여기가 2.5니까 여기 2.5 요거 요거에다가 0.5를 더하시면 돼. 여기 0.5. 그럼 2.5까지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0.494 돼 있었어. 0.494니까 0.99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 값이 K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1000K? 1000K를 구하는 거네. 1000 곱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994.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됐지? 정답은 994.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많이 나왔던 유형이었는데 사라졌었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그래도 평가원에서 9월 평가원을 맞이하여 마지막으로 조금 쉽게 문제를 출제하시려고 아주 좀 고민의 흔적을 많이 보이셨어. 30번. 자, 대망의 30번인데 이게 이제 조건방률이 아니라 이제 중복조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중복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같은 색 공끼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한국말이라고 그랬어. 그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겁니다. 얘를 A하고 B하고 C라는 학생에게 나누어 준대. 자, 근데 이제 가라는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 꼭 나오지. A가 받은 공의 개수는 0부터 2까지다. 그럼 케이스 분류해라.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 다음 나 조건은 B가 받은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다. 이거는 전체에서 빼라. 그죠? 2개 이상이니까 0,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케이스 A가 0개 받았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0개 받았으면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4개를 오로지 B하고 C에게만 주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명에게 중복을 허락해서 흰 공, 야, 이거 동시에 주는 게 아니야. 흰 공 먼저 주고 검은색 공 준다. 수학에선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명에게 중복 허락하여 4개의 흰 공을 드리는 거고
서로 다른 두 명에게 서로 똑같은 검은 공 네 개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NHR이라는 테마는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N-1도 가능하고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R도 가능하다.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 하나 빼니까 1이고 1 더하기 4니까 5. 둘 중 작은 거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5 컨비네이션 1이야. 그래서 5 곱하기 5 해서 전체 24가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24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여기서는 B가 4빵빵4 이렇게도 가능해. 근데 지금 B가 몇 개를 받아야 돼? 최소 2개 이상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B가 빵개 받는 조건과 B가 1개 받는 조건을 계산하시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B가 빵개 받는 건 빵사. 한 개밖에 없어. 그죠? 한 개. 됐나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빵사 빵사 이렇게 가야지만 한 개. 됐죠? 그 다음에 B가 한 개 맞는 거는 뭐야? 흰 공 하나, 검은색 세 개. 그치? 검은색 하나, 흰 공 세 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개. 이거는 계산하기 쉬웠어. 되게 쉬웠던 테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답은 여기 24에서 얘네 빼면 돼. 그래서 24야? 왜? 5 곱하기 5가 왜 24야? 25지. 아이고, 이제 곱셈도 안 돼. 자, 25에서 3을 빼니까 그렇지, 22가지. 이건 쉬웠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지 뭐. 그지? 자, 이제 A가 공을 한 개를 받았어. 그럼 A가 한 개 받은 게 흰 공인지 검은 공인지 선택해야 되지. 이거랑 똑같은 거. 그쵸? 이렇게 가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A가 흰 공 하나를 받았다라고 하자. 그럼 자, 갑니다. 어떻게 가야 돼? 야,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전체가 흰 공 하나를 뺐단 말이지, 그지? 그럼 흰 공 세 개와 검은 공 네 개가 남은 거야. 맞니? 그러면 흰 공 두 개 중에 흰 공 세 개를 두 명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검은 공 네 개를 두 명에게 나눠줘. 거기서 B가 빵 개 한 개 받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돼. 이게 핵심이야. 그치? 그럼 몇 개? 세 개. 자, 검정색 공을 한 개 받는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역시 2H4가 되는 거고 2H3이 돼서 3을 빼시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 얘는 4, 5, 20에서 3을 빼시면 돼. 그죠? 17개가 돼. 여기가 17개, 여기도 17개. 자, 그래서 34가지. 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A가 두 개를 받는 경우야.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A가 두 개를 갖는다. 자, 그러면 흰색을 두 개 받는 경우가 있고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받는 거 있고 검은 걸 두 개 받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흰 거를 두 개를 받았으면 흰 게 두 개밖에 없지 나머지. 그러면 두 명에게 두 개의 흰 공을 나눠주고 두 명에게 네 개의 검은 공 나눠주시면 돼. 거기서 3을 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얘는 두 명에게 흰 공 세 개, 검은 공 세 개를 나누어 주신 다음에 B가 빵 개 한 개 받는 방법 세 가지를 빼주시면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두 명에게 흰 공 네 개, 검은 공 두 개를 나눠 준 다음에 세 개를 빼주시면 돼. 그럼 계산하시면 된다. 자, 얘는 얼마야? 3 컴비네이션이니까 3 곱하기 5니까 15에서 2를 3을 빼니까 12. 자, 얘는 아까 4 곱하기 4 16에서 3을 빼니까 13. 얘는 12. 이렇게 가시면 돼. 되니? 그래서 몇 개? 37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간다.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 얘네들도 하니까 얼마? 71이지?
71에다가 22를 더하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3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 풀 때 이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케이스 분류를 물어보는 아주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본에만 충실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고 아마 되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바라봤던가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하셨던가 제가 볼 땐 그래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좀 많이 깎이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택 과목에서는 최대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서 하루에 딱 30분만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10월 15일 아까 공통해서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이제 시험이 10월 15일 날 남았습니다. 이 한 번의 시험 동안 매일 30분씩 확통을 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제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달 동안 준비 잘해서 10월 모의고사 딱 보시고 이제 그러면 딱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그 수능 때까지 마무리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10월달 모의고사,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죠? 그거 해설 강의할 때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설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